제가 이전 포털이 영상에서는 주제를 일도 일상도 소중하게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정말 좋게 봐주셔서, 특히 평소에는 편안하면서도 각자 가진 본연의 멋을 잘 이끌어내주는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상에서 나는 포털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보통 우리에게 일상은 주말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 앞에서 카페를 가거나 편안하게 쉰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주말에는 또 결혼식이 많으니까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하는 주말을 보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나는 옷을 어떻게 입을지 6가지 아웃핏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포털이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영상은 포털이 옷들을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링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웃핏은 주말에 서울숲으로 데이트 갈 생각으로 입어봤는데요. 서울숲공원은 평소에 웨딩 촬영도 많이 할 만큼 워낙 예쁘고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분위기 좋은 카페나 편집샵, 음식점이 정말 많아서 이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입고 나갈지 고민을 하다가 코트랑 데님 스니커즈를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활동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처에 좋은 공간 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갖춰진 스타일을 연출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우터로 피코트를 착용했습니다. 산책할 때 보온성도 챙기면서, 피코트는 또 기장이 짧기 때문에 활동에도 제약이 거의 없어서 활동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털이 옷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는 데님인데요. 이번 시즌에 새로 출시된 이 노너싱 데님이 이 가공이 따로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입는 뭔가 습관대로 데님이 스타일이 만들어 질 거예요. 그래서 포털이 데님은 특히 이렇게 힘 있는 원단감 때문에 바지의 풍성한 형태를 잘 잡아주는 핏이 만족스러워서 저는 평소에도 정말 잘 입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너로는 깔끔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비슷한 무드를 가진 스니커즈를 한번 활용해서 입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오렌지 비니 포인트 컬러로 주말에 입을 포털이 아웃핏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웃핏은 주말에 차를 끌고 나갈 때를 고려해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착장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미니멀에 가까운 무드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자켓은 60년대 프렌치워크 재킷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포털이만의 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디자인이 됐고, 코튼 몰스킨 원단을 사용해서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제 주변에 차를 자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헤비아우터를 거의 안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도 입기 좋은 두께감의 자켓이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또 추우니까 터틀넥 니트와 함께 활용한다면 야외 활동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겨울에 가장 많이 활용한 아이템 중 하나가 터틀넥 니트인데, 니트는 특히 몸에 바로 닿기 때문에 목이 너무 타이트하게 끼지 않는 거랑 원단의 촉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니트는 최상급 메리노울이랑 캐시미어 혼방으로 되게 부드러운 촉감이랑 보온성이 좋았어요. 이렇게 막 너무 끼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데님인데요. 상반된 컬러 블랙 자켓에 라이트 블루 데님을 매칭해서 좀 어두운 자켓의 특징을 한층 더 끌어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 줄 볼캡이랑 스니커즈를 깔끔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아웃핏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미니멀한 무드에 가까웠다면, 세 번째랑 네 번째는 클래식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아할 만한 자켓과 아우터를 한번 활용해 봤어요. 이첫 번째 자켓은 전통적인 스포츠 재킷인 드리즐러 디자인을 베이스로 포털이 특유의 무드가 더해졌습니다. 최고의 코듀로이인 150년 역사를 가진 브리즈번 모스트사의 원단을 사용해서 오랜 기간 착용할수록 멋이 더해질 아이템으로 충분해 보여서 골라봤어요. 잘 고른 원단이랑 절제된 실루엣 디테일 덕분에 올드한 느낌 없이 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워싱 데님 셔츠는 지난번 영상에도 입었었는데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포털이에서 이 제품은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워싱된 정도가 적당하고 셔츠 하나만 있으면 뭔가 이외의 컬러를 올블랙으로 세팅해도 이 셔츠 하나면 좀 무드를 완전히 살려주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도 실물로 입어보고 이거는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진지한 느낌을 덜어주기 위해서 후드 집업 스웨트를 레이어드 해줬고 데님 셔츠, 스웨트, 코듀로이의 각각 매력적인 원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치노 팬츠는 포터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그 슬림한 핏의 치노 팬츠가 부담스럽다면 포터리 특유의 현대적인 무드로 해석된 아이템들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아웃핏 역시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줄 볼캡과 스니커즈로 무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 클래식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플코트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번 시즌 핏코트랑 더불어서 더플코트에도 관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매장 가서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다양한 영감을 얻고 싶어서 서촌에서 데이트할 생각으로 입어봤는데 전시도 보고 카메라도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 사진도 담아보면서 데이트하는 착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특히 더플코트는 은근히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하기에도 정말 좋은데 개인적으로 더플코트는 너무 캐주얼한 무드 입는 것보다는 약간 클래식한 무드로 무게감을 잡아주거나 개성이 돋보이는 아이템 매칭을 통해서 좀 언밸런스하게 입는 게 멋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링을 한번 녹여봤어요. 포터리 더플코트는 핸드메이드로 완성하는 페코렘 울을 사용했고 캐주얼한 무드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하면서도 절제된 디테일들이 좀 돋보이는 편입니다. 겨울 아우터치고 무겁지도 않아서 활동하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비조를 채우고 후드를 써주면 좋아요. 오히려 후드가 크고 단단한 것보다 활동하기 훨씬 좋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뭔가 가죽이나 스웨이드로 보이기도 하는 좀 매력적인 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착용하는 포터리의 데님을 롤업해서 연출했고 포인트 되는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요즘 결혼식이 정말 많잖아요. 저번 주말에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는 경조사나 결혼식에서 입는 옷은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하객룩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하객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입는 하객룩은 이 착장으로 픽스해둘 예정입니다. 오히려 너무 갇혀서 셔츠나 정장 등 약간 올블랙 셋업으로 착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끝나고 약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아웃핏은 울코트랑 울슬랙스 팬츠, 구두나 로퍼를 착용해서 격식을 갖추는 편이고 실내에서는 좀 더 밝고 부드러운 무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컬러감이 돋보이는 니트를 즐겨서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써서 스타일링을 완성해줘봤어요. 이 울코트랑 이 울슬랙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랜 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시미어랑 울 혼합이고 어깨가 잡혀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포멀한 무드로 연출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미팅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한 번씩 입고 가기 위한 용도로도 오랜 기간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정도 있으면 되게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포터리에서는 현재 테일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코트 기장을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고 수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보세요. 그리고 울슬랙스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장 가서 입어보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와이드한 핏이랑 고급스러운 울 소재로 이 제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니트가 약간 다양한 컬러가 섞인 원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저기 입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원픽 니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주말에는 멀리 나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데이트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친구들과 간단하게 약속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겨울이 되기 전에는 캠핑을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편한 옷을 찾기 때문에 스웨트를 활용해봤어요. 사실 스웨트셔츠랑 스웨트 팬츠는 편하기도 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서 평소에 코트랑 매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톰한 두께감의 후드보다는 이렇게 몸에 착 감기는 스웨트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포토리 후드가 스트링이 따로 달리지 않아서 다른 아이템이랑 매칭했을 때 캐주얼한 느낌이 오히려 덜해서 좋더라고요. 완전히 편하게 입을 때는 첫 번째처럼 위아래로 스웨트를 착용해주는 방법도 있고 저는 오히려 데님을 이렇게 활용해서 좀 더 프렌치 캐주얼 무드로 입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패딩과 스타일링 할 때는 스웨트 셋업보다는 데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 줄 만한 신발을 곁들이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이번 시즌에 출시될 이 포터리 패딩은 약간 오피스 캐주얼 위에 입어주기에도 좋고 캐주얼한 옷에 입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 이 퍼지는 이 실루엣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포털이가 퀄리티도 좋고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브랜드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그럼 평소에 주말에 포털을 입고 나갈 때 어떻게 입고 나갈지 나의 일상 속에 포털이는 어떤 느낌으로 비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아웃핏을 뭔가 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랑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을 반영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night the whiskey feels stronger. 진짜 소중하다 이거. Gasoline on it in desires. 파리. So I'll throw another log on the fire. Let it burn. Let it burn. Let This cigar helps me slow